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초중고 학년별 평균키 알아보기. 오늘 자료는 초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남아 여아 평균키입니다. 학생들 평균키는 얼마인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초등학교 1학년 남아 122.2cm, 여아 120.6cm, 초등학교 2학년 남아 128.2cm, 여아 126.9cm, 초등학교 3학년 남아 134.1cm, 여아 132.8cm, 초등학교 4학년 남아 139.8cm, 여아 139.1cm, 초등학교 5학년 남아 145.3cm, 여아 146.0cm, 초등학교 6학년 남아 152.1cm, 여아 152.3cm. 초등학교 평균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초등학교 뭐 5-6학년 요때는 여자 친구들이 더 좀 크네요. 여자애들이 더 컸던 기억이 있어요. 저도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한 저학년 때까지는 뒷자리에 항상 앉았었거든요. 키가 커서. 중학교 1학년 남아 160.2cm, 여아 157.1cm, 중학교 2학년 남아 166.7cm, 여아 159.1cm, 중학교 3학년 남아 170.5cm, 여아 160.4cm. 요즘 진짜 친구들 보면 키 큰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저 중3 때만 해도 저는 164였거든요. 지금 이 기록이랑 비교해보면 한참 작았네요. 저는 지금 이 중학교 3학년 친구들보다 작네요? 고등학교 1학년 남아 172.8cm, 여아 161.1cm, 고등학교 2학년 남아 173.4cm, 여아 161.2cm, 고등학교 3학년 남아 174.0cm, 여아 161.2cm. 고1 이후로 저는 키가 많이 컸거든요. 그래서 고3 때는 180이 넘었었는데 중3 때랑 비교해보면 어마어마하게 컸죠. 맞아, 생각해보면 고등학교? 그때 남자 그 친구들이 겨울방학 때 방학 끝나고 진짜 이상하고 징그럽게 커 있고 그러더라고. 신기했었어요. 지금까지 초중고 학년별 평균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청소년분들 어때요? 공감 가시나요? 저는 제가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를 이렇게 대입을 해봐서 생각을 해봤는데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딱 고등학교 때쯤 키가 멈췄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것 같아요. 저 다닐 때랑도 비교해보면 얼추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초중고 학년별 평균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